우리 K방산의 고전적인 수식어로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에서 이 전투기까지 생산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소총을 맡은 대표적인 기업이 SNT일 텐데 우리 군의 대표 총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총기를 뽑아보자면 임팩트가 큰 총기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K2 소총이 되겠고요. K2 소총은 저희 보병 화기, 주력 화기로서 전 군에서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만큼 다양한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수출에서 제가 해외 수출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14 저격총을 제가 대표 총기로 들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전량 도입하던 저격 소총을 저희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한 총기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K15, K16 기관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세대 기관총으로는 M60하고 K3 총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총기들은 뭐 M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기술 이전 받아서 생산된 기관총이고 K3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만은 우리 국군이 국제 사격 대회에서 호주군에게 총을 빌려 출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기관총인 K3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조금 내구성이라든지 신뢰성의 문제가 뭐 많은 악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요구가 많았었고요. 15년부터 저희가 K15 기관총, K16 기관총을 2세대 기관총을 개발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런 불편사항, 어려운 점, 뭐 애로사항들을 상당 부분 극복해서 도입 후 30년이 지난 K3 기관총을 대체할 K15 신형 기관총의 실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금 신형 기관총으로 가상의 표적을 조준해봤습니다. 전작인 K3 기관총에 비해서 성능이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의 주력 부품으로 지금 총기로는 15, 16 기관총이 있도록 있습니다. 아, K15도 수출이 시작됐나요, 지금? K15는 아직까지 K3로 현재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K15도 섞어서 수출이 막 되고 있습니다. 같이. K15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SNT를 방문해가지고 딱 처음 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전력화 직전인가 직후인가 그때쯤에 딱 방문해서 쏴봤는데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 같이 갔던 그 뭐랄까 저희 도와주시러 간 분 중에 한 분이 아예 그냥 그걸 들고 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탄약띠 벨트가 좀 처지잖아요. 이렇게 축 처지면 아무래도 무게가 가해지니까 잘못 설계한 총들은 그러면은 흔히 잼이라고 작동 불량이 나기 쉬운데 이건 뭐 거침없어요.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한 100발 정도를 그냥 거의 논스톱으로 다 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K3였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시원시원하게 안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어떤 그 칭찬을 해주시면서 약간 욕도 하시는 그런 아니 근데 K 그 기존의 K3 같은 경우 사실 좀 일선에서 불만도 많고 그래요. 이제는 어떤 게 보통 좀 제일 불만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까? 이제 제가 K15를 사실은 처음 스타트 시작할 때부터 기획부터 제가 이제 해서 쭉 개발했었는데 초반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전에서 워낙 K3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총기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요. 총번이 굉장히 90년대 완전 초기 생산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가 자동차도 운전을 하면서 몇만 킬로마다 계속 엔진오일도 바꾸고 그리고 부품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기 부품 교환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또 규정되어 있는 오일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물론 총기 자체가 구조적으로 과거에 개발됐기 때문에 좀 더 현대 총기보다는 뭐 분석이라든지 뭐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도가 낮거나 내구성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뭐 작년에 생산되거나 이런 총기들은 실제로 그런 사격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90년대 배치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부품으로 계속 교환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총기 부품 교환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총기, 아무리 좋은 군수물자, 무기체계를 갖다 줘도 이 무기체계를 유지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마 어떤 총기, 어떤 포, 어떤 무기 장비도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시면 활용하시는데 좀 더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동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2 소총, 이 한국인이라면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총일 텐데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받은 M16과 러시아의 AK-47의 혼혈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K2 소총, 어떤 총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게 K1보다 K2가 먼저 개발을 시작했어요. 네. 실용화, 그러니까 전력 실전 배치가 조금 늦게 돼서 그런 거지 개발은 먼저 했고 이 개발이 시작된 동기가 엄밀하게 따지면 M16A1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M16A1을 면허 생산을 하면서 처음 1차로 60만 정 계약을 맺고 그 뒤에 추가를 해가지고 100만 정인가까지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는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이 계약으로 딱 제약을 당하고 물론 더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는 있어요. 돈 내세요. 문제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말 돈을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개인화기 정도는 외부에 제약 없는 독자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국산 총기 개발을 시작하고 그 첫 타자로 아무래도 제일 많은 양이 필요한 소총을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무기를 직접 조종해 보면서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일선 용사들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K2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지금과 유사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AK-47이라는 소총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M16 소총 두 양대 산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총기였고요. 그 당시에 총기를 개발하면서 저희도 M16이라는 소총을 국산화해서 양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제 M16 베이스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M16의 조금 단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가스가 총몸 내부로 직접 유입되면서 총몸 안쪽이 이제 오염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AK-47에 가스 피스톤 방식을 적용을 해서 개발하실 때는 그 두 총기 장점을 섞어서 이제 좀 더 좋은 쪽으로 개발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M16과 좀 다른 점도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노리쇠 집이 M16보다는 좀 더 짧아졌고 그러면서 저희는 총몸 안에서만 이 노리쇠의 집이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개 바뀌니까 저희가 형상을 쉽게 활용하기 때문에 개머리를 접는 형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좀 짧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늠자 가늠쇠도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조준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한국인의 체형에 맞추어서 형상이라든지 바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반영해서 잘 맞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 중에서 이게 불만이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마 이 K2 소총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병사들이 다 한 번씩 써보니까 뭐 어떤 사람 너무 크다, 어떤 사람 너무 작다, 어떤 사람 너무 약하다, 어떤 사람 너무 강하다, 무겁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개선해달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개발된 지 지금 30년, 40년이 돼가는 이 총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무기체계, 군수품 같은 경우에는 형상관리라는 절차를 통합니다. 전체적인 외형, 기술 함부로 업체에서 바꾸지 못하게 규격화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제작하고 시험평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또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총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K2 같은 경우에도 개발되고 난 80년대 이후부터 아마 수천 건의 이러한 형상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 다 집대성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편의성 부분을 보완해서 K2C1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K2C1 나오면서 뭐 좀 이게 달라졌다 이런 것만 하나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K2C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특징이 피카트니 레일을 내 방향에 붙일 수 있게 장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레이저 조준 장치 이런 거 붙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K2 같은 경우는 제가 카투사 있을 때 미군들이 제일 부러워한 게 개머리판 접는 거였어요. 아니 그건 생각해보면 당연히 M16A2 같은 경우도 개머리판에 안 접히니까 들고 다닐 때 상당히 걸리적거려요. 미군들이 체구가 크니까 괜찮겠다? 아닙니다. 걔네도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개머리판이 접히면은 이건 뭐 게임 체인저예요. 어떻게 보면 그 활동성에. 그리고 K2C1 같은 경우는 이 개머리판이 길이가 앞뒤로 사람 체형에 맞게 체격에 맞게 조절이 돼요. 조금 더 편해졌다고 할 수 있죠. 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낫다 이런 민간의 속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북한이 그 물론 자체 개발한 건 아니지만 국산 총 군용 총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49년부터예요. 유교 당기도 전부터 그 따발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PSH-41 네. 기관단총 이거를 1949년부터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AK 소총을 만들기 시작한 게 1958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북산 소총을 제대로 개발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해외 모델이긴 하지만 소총을 국내에서 생산을 한 거죠. 네. 그리고 73년에는 자체 개발한 기관총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총기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총을 잘 만들었던 시대가 있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못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는 그런 속설은 깨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들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엄청난 경제난과 기술 도입 난항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체가 됐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간 분야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총기 같은 경우도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적인 수준의 충분히 근접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물론 북한도 그냥 쉬고만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막 해외에서 뭐 공작기계도 밀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총기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 총기 공장을 시찰하면서 신형 총기들 사진이 공개 같이 됐죠. 그런 걸 보면 그들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뭐 연구 개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확실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설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배경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총은 이제 구경이 5.56mm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뭐 보통탄, 나토탄이라고 하는 서방 세계 군대에서 거의 공용으로 쓰는 그 총알을 다 같이 돈지 돌려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그 규격대로 총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북한에서 쓰는 AK-47 계열의 그 총들은 총알 자체가 좀 더 크고 굵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총알 자체가 일단 좀 더 굵어 보이죠. 그리고 그 굵은 총이 들어가니까 이 총알이 들어간 탄창도 좀 길고 더 크게 보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좀 더 딱 봐도 총알도 뭔가 더 굵어 보인다. 더 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속설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아 근데 사실 그것도 또 이게 약간 좀 시대적으로 약간 뒤처진 속설인 게 옛날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88년 이후에는 북한도 5.45mm로 소총탄을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현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군들은 상당수가 이 5.45mm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우리보다 굵지조차 못해요. 오히려 약간 가늡니다. 예. 그야말로 속설로 그렇죠. 되군요. 예. 저도 이제 편집장님 말에 조금 표현 설명을 드리면 북한 총기가 결국에는 북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개발하기 했다고는 어렵습니다. 러시아 이제 AK-47 소총을 사용해서 국산화를 시킨 경우고요. AK-47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2mm 3구탄, 그러니까 탄두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탄피는 짧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 화약이 작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M16과 같이 쓰고 있는 뭐 미국의 M85라든지 뭐 SS-109가 사실은 나토 표준탄인데 K-100탄이나 이런 탄들 같은 경우에는 5.56mm로 구경이 작습니다. 그 대신 탄피가 4.5mm로 더 깁니다. 그 말은 화약 자체가 저희가 더 화약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56mm 같은 경우는 소구경 고속탄으로서 탄도가 훨씬 더 수평탄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7.62mm 러시아의 AK-소총의 특징 자체가 그 나라의 공업 생산력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넓은 땅에서 유지보수 능력이 미국보다는 훨씬 뒤떨어질 거기 때문에 총을 좀 무겁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 대신 제품 간의 유격이라고 하는 조립분의 공차가 틈새가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탄도 강한 힘을 가게 만들고요. 그러면 작동이 조금 더 원활하고 안에 이물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만 단점이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탄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사격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유효사거리가 그만큼 짧습니다. 그 대신 이제 M16, 우리 K2 같은 M16 같은 경우는 소구경 고속탄이고
중요한 거는 또 M16을 개발한 사람의 특징 자체가 미국의 경우가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총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굉장히 고가의, 금속보다는 훨씬 더 고가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총이 정밀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잘 된다면 훨씬 더 정밀하고 멀린 사표적을 사격하는데 좀 더 적합한 총이다. 그래서 북한의 총기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그 나라, 러시아와 미국의 환경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총기다. 그렇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저희도 북한보다는 훨씬 더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높기 때문에 저희 총기가 훨씬 더 저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